KDBS 우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는 저번 학기 방송 설레는 낮 그리고 박상원입니다를 진행했던 박상원입니다. 오랜만에 오디오 방송을 하니 재밌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일화 김유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동물을 키우는 것도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구나. 아, 왜 나는 이런 사소한 걸 생각을 못했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KDBS 우리들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정말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하늘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왜 나는 하늘을 날 수 없을까? 정말 순수한 어린이 시절 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죠. 저는 하늘을 난다면 하늘을 나는 새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희들 어디를 가니? 오늘은 무엇을 먹었니? 그런 순수한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참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순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나면서 세계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음식도 먹고 아 정말 생각만으로도 기쁠 것 같아요. 사실 이 꿈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뭐 우리나라 IT 강국 아닙니까? 네, 언젠가 하늘을 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게 저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제가 작곡 작사한 노래 25개의 곡을 가지고 관객들과 만나는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장소는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콘서트 다니는 게 취미였거든요. 특히 댄스 가수보다는 발라드 가수들의 콘서트를 많이 갔어요.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그런 꿈을 가졌죠. 어렸을 때 피아노와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를 공부를 해 서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이 DJ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겠죠. 아직 미래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많은 관객들이 제 노래를 듣기 위해 티켓을 끊고 저는 그 관객들에게 힘을 받고 정말 제가 기획하고 제가 지휘할 수 있는 콘서트, 특히 그걸 감명받게 한 가수가 김동률이었던 것 같아요. 2014년만 해도 두 번의 콘서트를 갔거든요. 정말 가수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구나.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막 힙합 같은 음악이 인기가 많지만 저는 생각보다 성격이 조용하고 감정적이라서 좀 발라드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관객들이 정말 싫어하겠죠? 그래도 저는 저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콘서트 때 들었던 노래를 선곡할게요. 근데 이 버전이 존박 버전도 있더라고요. 존박 목소리의 김동률의 작곡 작사입니다. 존박의 그 노래. 네, 존박의 그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 버킷리스트를 얘기해볼까요? 저의 세 번째 버킷리스트는 바로 남자들이라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다행히 앞에 제작자분이 남자분이네요. 바로 미스 유니버시티와 뜨거운 연애를 하는 건데요.
앞에 제작자 묻네요. 외국인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뜻은 없어요. 외국말이 많이 늘 수 있으니까요. 안 그래요? 그렇죠.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시티와 연애 정말 끝내줄 것 같은데. 정말 이건 저의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일은 모르는 거니까 저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작자분이 계속 우는데 저랑 똑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그러려면 미스 유니버시티를 개최하는 나라와 어떤 프로그램에서 기획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저의 꿈과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질 것 같은데. 정말 미스 유니버시티와 한국인 제작사람의 러브스토리 정말 상상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액션 영화의 주연으로 나오는 겁니다. 리암 니슨이 나오는 영화 테이큰처럼 누군가의 아빠로서 아내와 자식이 피해를 겪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어요. 앞에서 말한 콘서트를 개최하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저는 좀 주인공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 마음속으로 그 분야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신경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만약 저를 액션 배우의 주연으로 써준다면 100대1로 싸우는 연기도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이큰도 있지만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 명량에서처럼 이순신 장군이 활을 쏘아 왜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연기. 사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여행 다니면서 혼자 뒷자리에서 차가 막힐 때 심심해서 혼자 생각하면서 오늘은 어느 시대로 가볼까? 오늘은 어떤 인물로 변신해볼까? 그런 순수한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순수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요새는 이런 생각보다는 군대를 언제 갈까? 지금 이 불안정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혼자 많은 고민들이 생각나는지. 참 나중에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하는 고민이 별것도 아닐 텐데. 사실 이런 고민보다는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발한 상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잘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 노래 듣고 올게요. 영화 즐거운 인생 OST죠. 바로 즐거운 인생입니다. 네, 즐거운 인생 듣고 왔습니다. 정말 이 제목처럼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상황이 현재를 힘들게 하는 게 정말 많죠? 하지만 그럴수록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마음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들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기대도 되고 어떤 꿈을 가졌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상원, 그리고 기술의 김상현이었습니다.